자, 오늘 첫 번째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은 신세계 INC입니다. 신세계 INC 오늘 올라갈 것이다 라는 의견. 사업부 부각 그리고 저평가 매력도 부각되고 있어서 신세계 INC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다. 오늘 시장이 힘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상승할 수 있다라는 의견이 있고요. 아니다. 신세계 INC 오늘은 내려갈 것이다.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능성을 좀 체크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들이 상반되고 있습니다. 오늘 신세계 INC 올라갈지 내려갈지 두 분과 한번 파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 어떤 분이 가지고 오셨나요? 신세계 INC. 아, 예, 오늘도 김민수 대표님이 먼저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신세계 INC 어떤 면들이 좀 좋은지 좀 체크를 해 주실까요? 김민수 대표님이 먼저. 네, 일단 신세계 그룹의 IT 서비스 하는 회사죠. 그러다 보니까 IT 서비스가 매출의 한 절반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네. 그 밖에 IT 유통 그리고 플랫폼 서비스가 나머지를 차지를 하고 있는데 네. 최근에 주가의 견인을 이어가고 있는 게 이 첫 번째로는 SSG닷컴, 쓱닷컴이죠. 이쪽이 이제 그 기존의 이커머스를 좀 확대하겠다라는 입장 쪽이 나오다 보니까 투자를 더 해야 되겠죠. 그에 따라서 지금 IT 서비스를 하는 신세계 그룹의 신세계 INC가 가장 수혜를 받는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로 무인화가 트렌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국내 최초의 완전 무인화된 편의점을 오픈했다라는 관점 쪽에서도 이에 따른 누가 있느냐? 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죠. 네. 그리고 또 전기차 충전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 오프라인 점포를 활용한다라는 관점 쪽에서 특히 백화점이나 이마트를 방문했던 고객이 쇼핑하는 동안 충전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백화점은 물론 이마트 전국에 158개 매장을 이런 쪽으로 활용하겠다라는 입장. 많이 모르겠네요. 그렇죠. 그런 쪽에 서비스를 또 신세계 INC가 담당할 수 있겠다라는 쪽에 부각이 나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또 실적 대비 저평가도 눈에 띕니다. 최근에 실적 동향을 보게 되면은 매출과 영업이익 그리고 또 흐름을 보게 되면 거의 우상향이죠. 꾸준하게 좋다란 부분들이 이번에 다시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 마찬가지로 ROE나 PBR 흐름들도 꾸준하게 최근 들어서 한 좋아지는 모습들이 확인되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작년에 영업이익이 한 300억 정도 나왔는데 한 60% 이상 증가한 수치고요. 일회성 순이익이 조금 포함되어 있지만은 이를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시총 3천억대 정도라고 하게 되면 그렇게 크게 비싸지 않은 수준이다라는 쪽의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네. 또 유보율 3000% 정도 되다 보니까 신규 사업을 계속하는데도 큰 자금 부담이 없다라는 관점들이고 게다가 또 어제 2025년도까지 매출을 1조 원대, 영업이 900억을 달성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앞으로 3년 사이에 회사의 영업이익을 3배 정도 키우겠다라는 입장이다 보니까 기대감도 반영됐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런 상황 신세계 INC에 대한 좋은 평가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전기차 충전소 포함해서 뭐 IT 서비스는 뭐 온라인은 계속 강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자, 그런데 뭐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제도 뭐 계속 김민수 대표님이 요즘에 또 밀고 계시기에 어제 상승을 많이 했던 종목들을 또 가지고 오신단 말이에요. 오늘도 네. 신세계 INC도 어제 큰 폭이 좀 상승이 나왔어요. 물론 뭐 윗골이 달면서 쭉 내려오긴 했지만 그래도 5% 넘게 상승한 종목입니다. 괜찮나요? 네, 하락의 이유를 항상 단기 주가 강세 이렇게 고정으로 붙여버립니다. 네. 근데 일단 4월 일부러 그렇게 고르시는 건가? 네. 아, 근데 그러시군요. 일단 4월 달에 주가가 한 22% 정도 올라왔는데 네. 길게 보게 되면 이게 박스권의 오랜 기간의 변화를 끌고 가는 게 아닐까라는 관점 쪽에서 월봉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최근에 좀 올랐다고 하더라도 이런 저평가가 좀 해소되면서 이제 박스권 하단부를 돌파하기 위한 움직임이 아닐까라는 쪽으로 좀 더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중요한 부분들은 또 경쟁은 좀 심화될 가능성은 있다라는 쪽인데 특히 이커머스가 또 계속 모두 다 이제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바뀌다 보니까 경쟁이 좀 커지는데 그에 따라서 우위를 보일 수 있을지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전기차 충전소도 앞으로 이제 대세입니다. 이제 누구나 다 하겠죠. 그쵸. 게다가 뭐 공공부지를 활용한다. 또 지금 나오고 있는 뭐 주유소도 이제 이쪽으로 바뀐다라고 해서 경쟁이 커지는데 신세계 그룹이 이를 또 어느 정도 선점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은 뭐 단기적으로 좀 어제 최근에 올라온 것은 부담스럽고 뭐 이커머스나 뭐 전기차 뭐 이런 것들도 시장의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 펼쳐질 테니까 이것에 대한
어느 정도의 경쟁력과 특화된 사업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냐가 중요하다라는 것까지 체크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윤주호 대표님께 신세계 INC에 대한 의견도 좀 듣고 싶어요. 신세계 INC 요즘 좀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뭐 안정적인 캐시플로우를 갖고 있는 회사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최근에 신규 사업으로 말씀하신 전기차 충전소 얘기가 나오면서 이미 뉴스가 나와서 아시겠지만 그 SK가 시그넬 EV라는 전기차 충전을 이제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거 인수하는 것만 해도 지금 5천억 정도의 가치로 인수를 했기 때문에 신규 부지를 갖고 있는 뭐 SK그룹의 SK네트워크나 이런 쪽을 활용한다. 그렇다면 결국에는 신세계나 이런 오프라인 매장을 갖고 있는 업체들도 이런 쪽으로 모멘텀이 생길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뭐 전기차 충전소에 대한 모멘텀도 뭐 충분히 경쟁력이 있을 것이다라고 네. 윤주호 대표님은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김민수 대표님의 신세계 INC에 대한 오늘 한 줄 평을 들어볼까요? 네, 꾸준한 실적 성장세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단기적으로 주가가 움직였다고 하더라도 단기적으로 좀 강하게 움직였다고 하더라도 눌림목 잘 찾으면은. 또 한번 시장에 레벨업이 될 수 있는 단계가 아닐까라고는 생각이 들어서 한 18만 원대 정도 그 정도 밑을 노리는 게 좋겠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네. 또 서브 얘기를 해야 되겠죠? 네, 기다리고 네. 있습니다. 오늘 서브는 좀 작은 종목인데요. 네. 네, 종목 중에서 아진엑스텍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예, 이 회사 같은 경우 시총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대표적인 모션 제어기의 전문 회사입니다. 로봇이라든가 또 AI 솔루션 이런 쪽에서 모션을 제어하다 보니까 이런 무인화나 또 이런 자동화가 이어갔었을 때 가장 또 수혜를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기 때문에 실적 변화 여러분들 추적하시면은 좀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좋습니다. 신세계 INC에 대한 한 줄 평 들려주셨고요. 여기에다가 서브로 또 아진엑스텍이라는 또 잘 들어보지 못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 종목도 하나 소개를 해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오늘 시장에서 한번 잘 미리 한번 차트 지금 펼쳐보시고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